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각 정당별 대선 경선 후보별 장애계 정책도 속속 윤곽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장애인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애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위원회 자문위원단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소득보장 체계 개선, 국가장애보험 등 총 15가지의 장애 대선 공약안을 발표했습니다. 15가지의 상위법률하면 5가지의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민주당 캠프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전향전을 받아서 실제로 이 장애인의 삶이 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앞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위원회는 보다 세심한 정책안을 고민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네, 이 장미 대선 가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장애계 역시 매우 분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 막바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한창인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빠르게 팔을 움직여 질주를 시작한 신혜연 선수. 2017 평창 세계 장애인 노르딕 스키 월드컵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에서 금은동 메달 하나씩을 목에 걸며 평창 기대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휠체어 농구와 아이스하키, 사이클 등 만능 스포츠맨으로 불리던 신혜연 선수는 노르딕 스키를 만난 지 2년여 만에 국제대회에서 괄목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평창을 향한 꿈에 국가대표의 자존심을 더해 계속 발전하는 선수로의 모습을 약속했습니다. 뭐 운동선수로는 욕심을 좀 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하니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제 뭐 운동선수의 모습인 것 같고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진행된 2017 세계 장애인 스노보드 월드컵 파이널에 출전한 박항승 선수 역시 평창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스노보드가 채택되면서 선수로의 도전을 시작한 그는 2년여 전 국내에서 처음 진행된 선수 선발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꾸려진 스노보드 국가대표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하위권 실력이지만 세계적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르며 차근차근 1년 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되게 가슴이 벅차고요. 되게 뭔가 감동적입니다. 예.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 실력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평창과 정성, 강릉 등에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치러진 국제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좋은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또 좋은 경험들을 했고 또 자기네들의 그 경기력을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볼 겁니다. 예. 한편 평창 테스트 이벤트는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강릉 세계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권 에이플 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복지TV 뉴스가 부분 개편을 통해 새롭게 변화했는데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를 전하게 될 안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하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그림 형태로 알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먼저 시체장애인을 만났을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눈높이가 안 맞겠죠? 이럴 때는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혀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휠체어나 목발 같은 보조기기는 항상 장애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옆에 놔주시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먼저 사용할 수 있게 양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인을 만났을 때 필요한 예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발달 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평소에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땐 잘해낼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땐 한자나 영어 말고 쉬운 말로 바꿔서 짧게 짧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는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만든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돼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주세요. 네,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어떠셨나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꽃샘추위는 물러갔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요. 요즘 같은 이 봄철 환절기에는 더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인체가 적응하지 못해 결국 면역력은 떨어지고 침투돼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이 틈을 타 활동하면서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특히 감기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지는 상기도, 즉 기도 윗부분은 호흡기라는 특성상 기온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점도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입니다. 건조하고 찬 공기도 감기 발생을 부추깁니다. 예방을 위해선 물을 자주 마셔 입과 코의 점막을 항상 촉촉하게 해주고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 점막이 많이 마르고 그럼 점막으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서 약하게 돼서 감기에서 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좀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실내의 습도를 좀 높여서 점막을 좀 촉촉하게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같은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감기는 감염자의 침방울을 흡입해 걸리기도 하지만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만진 뒤 오염된 손으로 눈과 코를 비비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기는 보통 1, 2주 안에 낫는데 호전되지 않으면 기관지염, 폐렴 등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과 문화행사 등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 광주시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민 종교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인사말에서 박용수 위원장은 이례적인 사업보다는 고려인들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국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정말 지원책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50여 개 단체와 각계인사 150여 명으로 구성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출범 이후 학술포럼 문화행사, 고려인 영화제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고려인 방문의 날로 지정해 강주 고려인 마을에서 고려인 전통음식 문화체험 행사를 열기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국내 귀환 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고려인 동포의 안정된 체류 자격 획득을 위한 고려인 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제7대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 신임 회장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14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사회복지 민관정 거버넌스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임식에서는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비전 선포가 함께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1,656명의 노인들이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이달부터 상생형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본격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은 개찰구 근처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시각장애인 지하철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비스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지하철 대표번호로 연락하거나 역사 내 인터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여수시 의회가 한동안 뇌물 스캔들로 혼란을 겪었는데요. 법원이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재 기자가 김희숙 시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여수시의회 안팎을 다소 좀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많은 의혹들이 지난 3일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간의 논란으로 혼란을 드렸던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야 하는 의회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의혹과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모든 이유를 떠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은 특정 정당이 아닌 시민을 대변하여 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시정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금까지 변함없이 장애인과 서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지역민을 위해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특히 약자를 대변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큰 정치가 아니라 생활 속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정치를 할 것이며 여성 의원으로서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며느리 같은 또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오직 시민들을 생각하며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에서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에게 의혹이라는 억울한 이름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에 소외된 약자를 돕고 살기 좋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직장맘을 위해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노동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공인 노무사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현장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현장 상담은 청구역과 삼각지역, 석계역 등에서 차례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대선 후보에게 제시할 사회복지 공약을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접수받습니다. 한사협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청계초등학교 총동창회가 본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동창회는 모교와 후배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입학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총동창회는 매년 후배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노회가 충남 홍성의 청노노인종합복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 개관은 청노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진행됐으며 앞으로 센터는 홍성군 지역 노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시청에서 관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인권교육 강사로부터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사례 중심의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아동학대 예방 실천 결의를 했습니다. 성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다음 달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혼 이민자 여성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184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애계 주요 공약 이행 점수에 대한 평가를 가장 먼저 실었습니다. 장애인신문에서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발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 정권이 사회학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장애계와 인권, 빈곤 세 분야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인터뷰는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 후보 당시 각종 공약을 남발했지만 성과를 얻은 공약은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장애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돌아본 4년간의 정책은 장애 등급제 폐지를 향한다던 정부와 장애계의 동상이몽,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정책은 삭감 정책, 이동권 증진, 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 향상은 계획만 무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는 평창 패럴림픽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던 장애계는 직접 평창에 위치한 조직위원회를 찾아가 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장애계는 조직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동대책 마련 TF팀 참여, 현장시설 접근성 구축 등을 요구하며 이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업무를 시작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신임 회장이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20대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주요 추진사업기획을 분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약실천 사업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각 분과 인수위에 전달해 회원과 함께하는 정책을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제불능의 사고 뭉치 복서 빈이는 슬럼프가 계속되자 한물간 코치 케빈을 찾아간다. 케빈은 무모한 도전을 제안하고 빈하는 노력 끝에 둘은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빈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복싱은커녕 걷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는 판정을 받는다.
절망의 끝에 선 빈이는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하는 도전을 위해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케빈을 찾아가는데. 1980년대를 풍미한 미국인 복서 비니 파지엔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 Bleed for This. 인기 절정의 순간 나락에 떨어진 그가 다시 링 위에 서기 위해 스스로와 싸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링 위로의 복귀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서민들의 팍팍한 인생살이와 사랑을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린 뮤지컬 빨래. 오는 11월 26일까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일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인 전두환 정권 당시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그린 작품인 보도지침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4월 21일부터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장애인들의 투표권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민주사회는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참정권을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